안녕하세요. 딸리안 에스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가 배추한포기용해서 김치를 담궈 볼게요. 저는 이게 3kg 기준으로 했는데 배추가 좀 크다 하면 3kg 정도 되고, 아 이거 좀 작네 그럼 보통 1.5kg 정도 돼요. 그러면 그런 건두 포기 정도 하시면 됩니다. 배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제가 이제 잘라보겠습니다. 요거를 살짝 이렇게 자르면 요 위에 거죽에 떨어지는 이파리가 있어요. 요거를 떨어질 때까지만 다 떼게 떼놓으세요. 요새 배추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좀 겉잎이 연해서 굳이 이걸 다 떼어낼 필요는 없어요. 이거 지저분한 것만 이렇게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에 같이 가지런히 놓은 다음에 요 가운데로 잘라주세요. 그냥 하시면 너무 커요. 3, 4cm 간격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줄기는 절일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요거는 큰 이렇게 대야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연한 이파리는 따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아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배추를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더워서 그러지 배추가 이렇게 썩 좋진 않네요. 또이 속은 그렇게 일일이 떼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칼집을 넣어갖고 중간 정도 이렇게 해서 배추를 쭉 짜게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배추가 또 크지가 않아요. 요거는 줄기 부분이고요. 요거는 끝에 연한 이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리시켜 놨습니다. 큰 대야에 물을 넉넉하게 담아서 살랑살랑 가볍게 한번 헹궈주시면 됩니다. 이 줄기랑 이파리랑 절이는 뭐 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그 차이가 좀 있어서 여기 이파리 놓을 공간을 좀 놔두시면 좋아요. 지금은 이제 이파리를 제가 한번 헹굴 거예요. 이제 배추를 절일 텐데 물은 1.5리터 정도 되고 소금은 한 컵보다 조금 더 들어갔어요. 제가 그람수는 레시피에 적어 드릴게요. 요거를 잘 녹여주세요. 소금은 천일염 사용했습니다. 되도록이면 간소팬 천일염을 사용하면 절이고 나서도 쓴맛이 없습니다. 이제 소금을 잘 녹였으면 아까 저희가 줄기 부분 요걸 먼저 넣고 절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소금이 이 줄기 부분에 먼저 많이 묻도록 요걸 먼저 이렇게 다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 줄기 부분을 넣고 요거는 가볍게 한 번만 살짝 소금물 묻혀주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소금물 있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한 번만 살짝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럼 요건 이파리가 연해서 금세 절여져요. 이제 이게 소금 뿌렸습니다. 근데 절인 시간은 총 3시간 정도 기준으로 하는데 집안 온도 따라 좀 달라요. 좀 시원한 곳에 절여지면은 좀더 길게 절여질 수도 있고, 뭐 따뜻한 곳에 있으면 더 빨리 절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한번 배추를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그래서 고루고루 잘 소금이 절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저희는 다시 팩 하나를 이용해서 다시물을 우릴 겁니다. 아, 물 700ml에 요 다시 팩 하나를 넣어서 불을 켜서 끓고 나서 7분 동안만 우려주시면 됩니다. 불은 중간 불로 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다시물이 아주 진하게 우러났습니다. 미지근하게 식은 다시물을 한 컵을 200ml입니다. 넣으시고, 건식 찹쌀가루입니다. 이걸 넣어주세요. 잘 풀어주세요. 불을 켠 다음에 이제 풀국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불이 풀뚝불뚝 끓이면 불을 약불 해갖고 조금만 더 이렇게 끓여주세요. 이제 풀을 완전히 식혀주세요. 이제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배추를 한번 뒤집어주세요. 김치 양념을 미리 해놓으면 고춧가루 물이 싹잘 퍼져서 먼저 미리 해놓을게요. 고춧가루 한 컵입니다. 아까 저희가 해놓은 다시물입니다. 멸치 액젓이에요. 새우젓을 제가 이렇게 좀 곱게 다져놨습니다. 새우젓입니다. 이건 간생강이에요. 그리고 간마늘입니다. 요새 배추가 약간 여름 배추라서 약간 쌉쌀한 기가 있어요. 그리고 단맛을 내기 위해서 좀 설탕이 들어갈 텐데, 뭐 설탕 싫으시면 매실청 대신 사용하셔도 되고 배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 풀국입니다. 요걸 잘 섞어주세요. 저는 3시간 조금 넘게 절였는데요.
이런 이파리 말고 이 줄기 부분으로 해서 잘 휘어질 정도로만 이렇게 절이시면 됩니다. 배추에 소금물을 닦아낼 텐데 먼저 절인 소금물을 채반에 이렇게 걸쳐서 한번 버리세요. 좀 넉넉한 대야에다가 물을 충분히 받아서 두 번 정도 가볍게 헹구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헹궈도 단물이 다 빠져. 물기가 쭉 빠져야 양념을 해도 잘 묻기 때문에 한 20분간만 이렇게 채반에 배추를 내두세요. 이제 배추를 버무려 볼 텐데요. 양념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배추에 양념이 이제 골고루 묻혀지면 이때 이제 아까 저희가 썰어놓은 쪽파도 넣으셔도 되고요. 부추를 넣으시면 됩니다. 요새 이제 쪽파가 굉장히 비싸요. 쪽파 대신 실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잘 버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배추 하나를 이렇게 드셔보세요. 이파리하고 줄기하고 같이 섞여있는 부분 하나 드셔보세요. 저는 하나 먹어보니까 간이 딱 맞는데 이제 본인 식성 따라 뭐 간을 소금 같은 걸 더 추가하셔도 되는데 익으면서 간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이 지금 보통 간이에요. 지금 뭘 더 막 이렇게 넣으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드셔도 되는데 저는 물김치는 미원을 안 내는데 이런 고춧가루 들어간 거는 미원이 조금 들어가면 맛있어서 저는 미원을 좀 사용합니다. 요거는 뭐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미원을 많이 넣는 것도 아니에요. 배스킨라빈 스푼에 뭐 한 4분의 1 스푼 요 정도만 넣습니다. 근데 요게 그 감칠맛이 탁 올라와요. 되도록이면 김치 넣을 때 이렇게 꼭꼭꼭꼭 눌러 넣으세요. 그래야지 공기가 안 들어가면서 익으면서 맛있습니다. 꼭꼭꼭 눌러 둔 다음에 위에다가 비누를 하나 덮어갖고 공기랑 차단시키면은 김치가 아주 맛있게 익습니다. 김치 익은 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날 바깥에다 실온에 두면은 여기가 그 국물에서 뽀글뽀글 무슨 이렇게 거품 같은 게 생깁니다. 그때 익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냉장고에다 넣어서 서서히 익히셔갖고 한 이틀이나 3일 뒤에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제가 추석김치 여러 가지 안 넣고 간단한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